있어요. 잠깐 끊었다 해도 돼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이번에 예타 면제 발표가 결국 SOC 사업에 돈을 쏟아붓겠다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요. 이게 4대강 사업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, 선배. 네, 4대강 사업이 20조 원 들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도 이번에 발표된 것만 규모가 24조 원이 넘습니다. 4대강 사업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? 우리는 이 토목 건설뿐만이 아니고 R&D 사업에도 이번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잠깐 끊었다 해도 돼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R&D 그 이럴 수가! R&D 투자 사업에도 예타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긴 했는데요. 그 규모가 사실은 24조 1000억 원 전체에서 15% 정도인 뭐 3조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되거든요. 나머지는 사실은 건설 토목 SOC입니다.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. SOC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아무래도 건설 사업 자체가 좀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. 뭐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수백 명의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 건설 사업 규모 면으로 좀 보면은 제일 큰 사업이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KTX 건설 사업이 가장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크거든요. 이게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인력뿐만 아니고 이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유지를 위해서도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KTX 건설로 인해서 일자리가 8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해요. 하지만 뭐 기대치일 뿐이고 수도권 지역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싹 다 제외가 됐어요. 땅값의 영향이 지방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선배가 이제 부동산 부시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지 딱 집어주시면 그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디가 오를 것이다라고 찍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대형 사업입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예요. 첫 사업을 뜨는 데까지만 해도 2, 3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예타는 면제됐지만 타당성 조사는 또 받아야 되고 이 설계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요. 정부 인허가 작업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거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뭐 일부 전문가들 얘기로는 땅값 위주로 조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. 예타 면제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? 이제 사업이 완전히 폐기된다고 보면 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예비인 겁니다. 그래서 예비를 떼면 뭐예요? 타당성 조사를 또 받아야 되겠죠. 타당성 조사 이후에 설계도 적합해야 되고 설계 이후에 보상금 지급 문제도 순조롭게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. 이번에 제외된 사업들은 다시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전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이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요.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. 계속해서 이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.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. 뭐 재도전하면 되는 거고 사실 GTX B 노선 같은 경우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인천에서 서울역 지나서 남양주까지 가는 노선이에요. 이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인천 계양이나 뭐 남양주 이쪽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SOC 사업 이제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. 관련 주식 오를 것 같은데 전망 해주시죠. 이런 정책 발표가 나면은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제 바로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뭐 많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정말 수혜를 입는 종목인지를 따져봐야 된다. 그리고 이번에 SOC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은 남북경협주가 SOC로 같이 오르고 있더라고요. 그 철도 관련해서. 철도 외에도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.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다.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선배는 안 사실 거죠?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.